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510호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조직위원회와 필리핀 국가장애위원회 NCDA가 2024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를 공동 주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NCDA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보건부, 노동부, 대통령 법무보좌관 등 각 중앙부처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장애 현안 해결과 정책 등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번 IT 챌린지를 위해 의회로부터 1,600만 페소, 한화로 3억 7천만 원가량의 예산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협약을 통해 조직위원회는 대회 전반적인 계획과 운영, 개발도상국 참가비 등을 지원하며 NCDA는 대회장과 숙식, 문화교류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면에서는 서울시가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인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변화까지 고려해 민관이 함께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는 것인데요. 장애인 당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 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상황에 맞춰 1월에서 2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337개 대상 시설의 반경 300m 이내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의 점자 블록, 음향 신호기 등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적정 설치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는 보행자 중 장애물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은 보행 환경에 따라 사회 참여 여부가 결정되고 난다며 각 지자체와 시설 주관기관은 더욱 적극적인 재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